우리나라 옛 이야기. 황금 지팡이. 옛날 어느 산골에 두매와 달래가 살았습니다. 두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달래는 걷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지요. 게다가 착하고 정직해서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두 사람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 읍내 구경 가볼까? 달래가 두매에게 말했어요. 읍내 구경? 안 못 보는 나랑 걷지 못하는 내가? 내가 나를 업어. 길은 내가 일러주면 되잖아. 읍내 이야기는 내가 해줄게.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읍내 구경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몹시 무더웠어요. 한참을 걸어서 고개 밑에 이르자 온몸은 땀 범벅이 되었지요. 목도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달래가 외쳤어요. 와! 저기 샘물 있다! 정말이니? 빨리 가서 실컷 마시자! 샘물을 발견한 두 사람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두매와 달래가 샘물가에 이르러 막 물을 뜨려는데 물속에서 무언가 노란 것이 아른거렸어요. 어머나!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어! 달래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황금 지팡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주인이 없나 본데 그거 우리가 가져갈까? 두매가 달래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얘가 큰일 나려고!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 이 보물을 물속에 빠뜨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니? 그래, 내 말이 맞다. 두고 가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의 물건에 손댈 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이 막 고갯길을 넘어섰을 때였어요. 개 좀 섞어라! 저쪽에서 한 사나이가 달려왔습니다. 옷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성질이 아주 고약해 보였어요. 너? 힘이 남아더라 본데 나도 좀 먹어보다오. 나리, 저는 앞을 못 보고 이 아이는 걸을 수가 없답니다. 저희는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사나이는 두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다그쳤습니다. 어른이 업으라면 없는 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저희들을 보내주세요, 나리. 달래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안 돼! 어서 날 업어! 어서!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리, 저 아래 샘물가에 가시면 샘물 속에 황금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를 놓아주시고 그곳에 가보세요. 두매의 말에 사나이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냥 왔지? 주인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사나이는 신이 나서 샘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사나이는 두리번거리며 황금 지팡이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황금 지팡이는커녕 쇠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다가 사나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어? 아니, 이놈의 구렁이가! 겁에 질린 사나이는 지팡이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난 채 죽어버렸어요. 고얀 것들! 나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나이는 두매와 달래의 뒤를 한달음에 쫓아갔어요. 어린 것들이 감히 어른을 속여! 사나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며 두 사람을 마구 때렸어요. 나리, 분명히 황금 지팡이가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가셔서 다시 잘 찾아봐요. 싫다! 너희들이나 가서 구렁이 구경 실컷 해라!
사나이는 분에 겨워 한참을 씩씩대다 가버렸답니다. 두메와 달래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정말 그 황금 지팡이가 없어졌을까? 글쎄, 우리 한번 가보자. 두메는 달래를 업고 다시 샘물가로 갔습니다. 아니, 저건 없어졌다는 그 황금 지팡이 아니야? 그런데 왜 두 동강이 났지? 샘물 속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난 채 뒹굴고 있었어요. 달래는 더 가까이 가보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 이것 좀 봐! 내가 일어섰다! 정말 일어섰어! 달래는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소리쳤어요. 뭐? 내가 일어섰다고? 그 순간 두메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메와 달래는 서로 얼싸 안고 기뻐했답니다. 두 사람은 동강난 황금 지팡이를 하나씩 나눠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두메와 달래는 결혼을 했대요. 서로를 더욱 아껴주며 재미있게 살았답니다.